국민의당 결렬은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국민의당 결렬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북돼지 일당과 정확한 길만을 가는 미국의 회담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거짓이 진실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북한 공산당 김일성이 정권 잡고 반포를 유린한 후에 750만 명의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인을 죽였으며 지난 60여 년간 43만 건 이상의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침략하고 침투하고 도발하고 공격하고 폭격하고 폭침했는데 아직도 북한 살인마 집단을 믿는다는 말이었던가. 이런데도 문재양이는 살인마 돼지에게 목을 메고 돈 퍼주고 수십억짜리 벤츠 사주며 평화를 구걸했지 않았는가. 이 사기 평화선동극 판문점 치호의 결과물로 미국 회담을 6월 12일로 잡았다라고 마치 통일이나 된듯 사기를 친 문재양 일당과 국내 기자 쓰레기, 언론 쓰레기, 기레기들. 언론과 양아치 패널들은 굳이 북미회담이 100% 성공할 거라고 했고 미국행 비행기에서 문재양이는 미국회담 성공 확률이 99%라고 사기를 쳤었다. 그러나 살인마 북한 돼지의 무리는 우리 남한에서 먹던 사기 수컷과 땜깡 수컷을 미국에도 사용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자초하고야 말았다. 북의 살찐 돼지가 최악의 선택으로 리비아 카다피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지 그나마 약속을 지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리비아 카다피 모델은 면하여 비핵화 후의 개혁개방으로 최소한의 건자를 유지하며 북한을 발전시켜 자유통일의 길로 들어설지를 결정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주 싱가포르 실무회담장에 북돼지 무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바람마치고 연락해도 응답조차 없어 회담이 이뤄지기에는 심각한 신뢰의 부족이라 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미국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했다고도 했다. 문재양 주사파 종북의 무리들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삽질만 계속하고 있단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그걸 몰라서 그러는가. 며칠 전에도 문재양 일당은 남북회담하자는 북제안에 좋아서 날뛰더니 임박해서 그것도 한 밤중에 일방적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역시 또 북돼지 일당의 의도를 파악 중이라는 거 아닌가. 정신 제대로 박힌 정상적인 국민은 처음부터 북한하고 대화한다는 건 미친 짓이다. 북한이 대화의 상대냐고 물었지 않았던가. 그렇게 60년간 43만 번 속고 속고 또 속고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해왔으면 됐지. 북돼지 일당에게 또 속겠다는 것이냐. 문재양 주사파 일당에게 경고하나니 북한이 대화 좀 하자고 사정사정해도 너희들은 대화를 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무리들이라고 내쳐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했어야만 한다. 그것이 살인포갑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가장 빨리 구해낼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도대체 지금 몇 번째인가? 북돼지 무리가 곧 숨 넘어갈 즈음이면 살 주고 돈 주고 택개발비 대주고 이렇게 산소마스크 씌워 영양주사 놔서 살려준 게 몇 번째인가 말이다. 그때 그리했으면 우리는 자유통일이 됐고 2300만 북한 동포들은 우리와 똑같이 배불리 먹고 자유 누리며 같이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양아치 돼지족 속 조폭 집단과는 대화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걸 제정신 든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데 종북 주사파 림카에다 문나든 일당의 절절매는 정치꾼들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더라도 지들 배부르면 북한 동포니 남북통일이니 자유민주주의니 자유통일이니 이런 모든 게 다 귀찮기만 하다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북한의 살인마 전주김과 돼지 일당과는 대화를 할 생각을 버려라. 북돼지는 숨통이 붙어있는 한 핵폭이 안 한다. 아직도 북돼지 일당이 핵을 폐기할 거라고 믿는가. 설령 폐기한다 치더라도 일부만 폐기하는 쇼를 하고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누가 북돼지 일당에게 핵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줬던가. 북돼지 일당은 북한 동포 300만 이상을 굶겨 죽이면서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위협하며 만든 것이 북핵이다. 거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갖다 바친 돈과 온갖 못된 짓을 달해 모은 돈으로 개발한 것이 북핵인 것이다. 우리나 주변국에서 폐기한다고 이것을 보상한다면 이는 정말 미친 짓이다. 그런데 그 핵을 폐기한다고 주변국이 보상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부담이 될 것인데 그러잖아도 종북주사파 문나든 일당이 들어서고 경제는 무너졌고
장관이 일부러 경제를 무너뜨렸고 부담을 내고 나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가 상태의 나락에 떨어질 것이다. 북폐지 일당은 핵은 핵대로 보유하고 대한민국은 북폐지 일당에게 엄청난 보상과 지원을 해야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며 이때 주사파 링카에다 문나댄 정권은 드디어 남북이 같이 못 살게 된 두 개의 알거지 나라를 하나로 묶는 하얀 평준화 연방제 통일공산 국가를 선포할 것이다. 종국이 정권과 금방 평화가 올 것처럼 들떠 평화를 외치는 개념 없는 국민들 그때 가서 어떤 얼굴일까 궁금해진다.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이여, 애국의 병이여, 태극기 애국 세력이여. 이제는 우리가 뭉치고 단결하고 하나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파를 가장한 웰빙 정당을 더 이상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일신의 영달만 추구하고 돈만 되면 견절하는 것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기꾼이요, 정치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개돼지로 살다가던 돈벌어지로 살다가던 영욕을 위해서는 애국심도 돈 몇 푼에 팔아먹는 전절자로 살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덤의 넓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힘을 모아 나라를 구하는 부국의 위병이 되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붉은 무리의 손에서 구하여 국민과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다. 태극전단 대인어김 올림.